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모든 방패 중 탑7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손검, 양손검, 활은 이미 정해봤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무기의 파밍 포인트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카드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시작해보시죠. 로드 인트로! 디자인, 성능 등을 기준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좋아하는 순위대로 주관적으로 매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기들은 옵션에 따라서 성능도 너무 달라지고 또 사람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위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러나 방패 1위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방패는 다른 무기들의 공격력과는 다른 시스템인 가드 수치가 있는데요. 가드 수치가 무엇인지, 내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방패에 숨겨진 시스템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방패 시스템 분석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7위는 근위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 70, 내구도 14입니다. 가드 수치가 고대의 방패와 함께 야숨에서 하이랄의 방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이라 내구도가 낮고, 그리고 고정 스폰 포인트가 하이랄 성에 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잘 쓰지 않습니다. 스폰 포인트 중 한 곳은 왕의 서재입니다. 디자인은 다른 근위 시리즈들은 예쁜데 방패는 별로네요. 6위는 왕가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 55, 내구도 29입니다. 방패가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탑7에 있는 방패들은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초반 수급이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왕가의 방패는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필드의 표준 장비가 왕가로 바뀌어서 나와서 후반부엔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특히 신수를 3개 정도 정화한 후 투기장에 가면 검정색 몹들이 들고 있어서 한 번에 6개씩 수급 가능한데 초반에는 상자를 제외한 고정 포인트가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간혼전인데요. 그냥 없다고 봐야죠. 그럼 게임 초반에선 완전 레어템이 되겠네요. 참고로 셀미의 집에 가면 도감에 등록할 수는 있지만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5위는 칠보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 48, 내구도 60입니다. 내구도가 아미보템을 제외한 방패 중에서는 하이랄의 방패 다음으로 높습니다. 내구도가 29였던 왕가의 방패도 내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그것의 2배가 넘죠? 연걸무기이기 때문에 옵션은 붙지 않고 신수 바 나브리스를 정화한 후 칠보의 나이프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태양의 방패가 더 예쁜 것 같고요. 스탯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다시 만들려면 다이아몬드, 부싯돌 5개, 길드의 방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5위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4위부터는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방패들입니다. 4위는 야수신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 62, 내구도 20입니다. 내구도가 굉장히 낮아서 스탯은 왕가의 방패보다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손무기를 든 하얀갈기 라이넬, 실버 라이넬, 골드 라이넬을 잡아야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얻기 힘든 장비이지만 후반부엔 내구도가 낮은 것 치곤 계속 인벤에 남아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붉은 달이 뜰 때마다 8개씩 파밍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방패에 칼날이 붙어있어서 패링이나 방패치기만 하더라도 적에게 데미지가 21씩 들어갑니다. 디자인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하일리아 방패 내구도인 799를 이식한다면 방패치기만 이용해서 야순신의 방패 하나로 체력 7000인 골드라이넬을 두 마리를 잡고도 남습니다. 3위는 용사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 65, 내구도 90입니다. 젤다의 전설 30주년 시리즈 중 바람의 지휘봉 툰 젤다 아미보에서 얻을 수 있고요. 신수를 최소 하나 이상 정화해야지만 드랍됩니다. 아미보 아이템 중에서도 가장 드랍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레어템인데요. 아이템 설명을 보면 넓은 바다를 여행했던 용사가 애용했다고 전해지는 방패, 용사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물건이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람의 지휘봉에서 등장하는 방패입니다. 내구도는 800인 하일리아 방패 다음으로 좋고
가드 수치는 고대 병기 방패, 근위 방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가드 수치는 위 두 방패와 5씩 차이나지만 내구도는 비교 불가이지요. 내구도가 높기 때문에 가디언 빔을 맞아도 바로 파괴되지 않고 다섯 번 맞으면 부서집니다. 그러나 본패링으로 라이넬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진 않더군요. 디자인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하일리아의 방패 다음으로 예쁜 것 같아요. 성능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지만 아미보 아이템인데다가 드랍률도 낮기 때문에 3위로 골라봤습니다. 2위는 고대병기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는 70, 내구도는 32입니다. 가드 수치가 근위의 방패랑 같습니다. 아미보템인 용사의 방패를 제외하면 하이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내구도는 32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하일리아의 방패, 용사의 방패, 칠보의 방패 다음으로 높네요. 고대의 톱니 10개, 스프링 15개, 거대한 코어 1개, 1000루피로 추낙 연구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별로지만 서핑했을 때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 방패가 2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디언 빔을 정반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내구도는 1만 소모하고요. 그래도 빔을 빗맞으면 금방 부서집니다. 패딩이 어려운 분들에겐 미즈코시아 3페이지나 간운전 2페이지 때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 내 최대 레어템 중 하나인 거대 코어가 되기 때문에 수급은 어려운 편인데요. 저는 방패가 깨지려고 할 때 내구도 수리하면서 한 개씩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대망의 1위는 모두가 예상한 하일리아의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는 90, 최대 가드 수치는 144, 내구도는 800, 내구 업대가 최대로 붙으면 1160입니다. 가드 수치가 저렇게 높아도 어따 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게임 후반부에 필드에 나오는 골드몹들은 총 데미지가 164까지, 라이넬의 경우 한 대당 258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수치 업 최대가 뜨면 좋긴 하겠죠? 저는 근데 내구도 이식 때문에 내구 업 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개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유닉 아이템입니다. 물론 편법을 이용한다면 두 개씩 가지고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패는 하이넬성 감옥에서 스탈 히녹스를 토벌해야 해금되는데 방패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기 전 방패 인벤을 꽉 채운 뒤 상자를 열어서 템 해금만 한 상태에서 시작의 마을의 그라넷에게서 방패를 사서 가지고 다니다가 게임 후반부에 상자를 열어서 옵션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복사 글리치로 옵션이 붙은 방패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좋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두운 파란색의 디자인은 거의 젤다의 전설의 시그니처입니다. 모든 무기를 통틀어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도가 800이기 때문에 이 내구도를 다른 방패에 이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기 복사 내구도 이식 글리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순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의 방패 인벤을 봐볼게요. 최대 20개까지 인벤을 늘릴 수 있는데 사실 하일리아의 방패를 얻으면 거의 깨질 일이 없어서 슬롯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구업 대가 붙은 하일리아의 방패 여러 개 복사해서 들고 다니고 있고 야수신의 방패 2개, 고대병기 방패 1, 용사의 방패 1, 그리고 나머지는 컨텐츠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탑10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